누나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눈범이가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이거 2레벨 차이에요. 이거 진짜 CS 먹을 때 3번 절하고 먹어야 돼. 이거 좀 있으면 6렙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 탑도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데 이거. 아, 이거 봐. 뭐 할 수 있는데 이걸로. 아, 그러니까 천공이고 눈범이가 차라리 이렇게 왔어. 아, 좋아 좋아. 아, 전멸. 잡어. 못 잡아, 못 잡아. 아, 공포가 지금 피급이야. 눈범이가 지금 너무 위축돼 있어. 저렇게 할 거면 차라리 수아카를 하라고. 왜 레오나를 해? 레오나를 공격적으로 하란 말이야. 붙으면 어차피 피드스 또 안 돼. 그치, 붙으면 끝이지. 일단 천공의 검으로 들어가서 Q까지 맞추면 게임 끝인데. 지금 미드는 CS 보세요. 피지 7개입니다. 그나마 저게 다행이네요. 행운의 7이에요. 아, 그나마 희망이 되고 있어요. 행운의 7. 세븐. 세븐. 탑 비등비등. 어, 좋아요. 탑 좋고 바텀이 생각보다 테리를 못해주네. 이게 그러니까 레오나가 부시를 점령하면 무서운 건데 반대로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말했잖아. 많은 시청자들이 이 팀을 보고 좋아요. 그런데 전멸은 없고요. 그래도 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이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아. 바텀도 봐봐. 아, 뭐하냐. CS 10개 차이 나고. 너 끝단이에요. 이렇게 됨으로써 일단 다른 것보다 바트가 좀 숨통이 튀었다는 거죠. 아, 레오나 저 픽이 진짜 완전 에러고 느낌이 좀 더 침착해야 돼요. 내가 무조건 상대 바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글러와 2대1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반대로 다른 팀이 좀 더 공격, 특히 바텀이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피드스 6렙 대기전에 붙어서 레오나랑 붙어야 돼. 뭐 하는 거야. 아, 제가 말한 이 조합의 이 바로 정점을 지금 잠깐 맛만 보신 거예요. 불 끄고 찔러버렸죠. 이거거든요. 기가 막히죠. 벌써 이미 미드에서 한번 보여줬어요. 아직 지금 CS 차이 많이 난다고 해서 기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차분하게 풀어가면 돼요. 블루 먹었죠? 붓김이 죽으면 안 돼요. 블루 먹었어. 붓김아, 네가 죽으면 안 된다고. 일단 여기서 붓김을 잡았다는 것에 엄청난 의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녹턴 6레벨 갱이 너무 좋아서 어차피 녹턴 갱 이제 그 궁은 다 미드란 말이야. 붓김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아직 근데 레벨 차이가 좀 상당히 나요. 붓김은 곧 좀 있으면은 어잉? 네. 네. 좀 있으면 7렙 되거든. 자, 바트가 지금 템 상황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어서 궁을 찍는다고 해도 미끼 뿌리기를 어차피 못 잡아. 아, 탑 좋아. 탑 좋고 탑 나서 집에 한 번도 안 갔고 마이파이트가 기계 안 가면 탑 나쁘지 않아요. 탑이 그나마 평타 이상 채주고 있어요. 미드가 좀 바텀이 지금 문제인데 바텀 아이템 차이도 심하고 레오나는 왜 했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아, 핏밴 누가 한 거야? 예, 이 정도까지만. 어쨌든 뭐 핑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울 수 있죠. 아, 이런 거 좋아요. 말파지 저렇게 CS 먹기 힘들죠. 좋아요! 그렇지! 뻥! 뻥이요! 이거 잡았다! 뭐 하냐! 그렇지! 점대 좋아! 바트야! 바트야! 살았구나! 비그메어! 니가 해냈구나! 밥만 먹는 게 아니었구나! 아, 충격파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돌아왔고.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잊으면 안 되거든요. 좋아요. 진짜 꿀 빨라요. 좋아요. 게다가 지금 운영이 우이가 아까 별것도 아닌 거에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오마가 써버렸어.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아, 바텀이 불리하면 안 되는데. 이게 스페셜드 같은 거 진짜 마지막까지 아꼈다 써야 되는데. 아까 저한테 바텀 씹어먹겠다고 무조건 바텀은 그냥 찢어버린다고 했거든요. 아유. 바트가 템만 조금만 더 잘 나왔어도 이거 진짜 그냥 잡았는데. 1분이 재평가되네. 아, 지금은 되게 냉정하게 말하면 아, 석포 차이고 뭘 떠나서 어쨌든 이거 바텀이 잘못하는 거예요. 네. 아, 냉정하게 아직까지는 진짜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레오나를 고를 때 말렸어야 돼. 석포세 써짜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미드 녹턴 조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녹턴 노리고 있어. 녹턴 노리고 있어. 녹턴 노리고 있다고. 보호막 있나? 있어. 정말 좋아. 가있어 가있어. 나가지마 나가지마. 나갈 필요 없어. 나갈 필요 없어. 아, 이거 지금 말파이트도 미드예요. 근데 봤어요. 봤어. 이거 말파이트 때문에 말렸어. 차라리 말파이트가 안 왔으면 녹턴을 몰랐을 텐데 말파이트 때문에 몸살 있는 바람에 녹턴도 말렸죠. 좋아요 이런 거. 그런 동안 나서 쑥쑥 성장. 그래. 아, 이거 막아야 되는데. 아, 이거 뭐해 내가 전에도 말했는데 눈범아 전멸. 아, 괜찮아 죽지만 마. 바텀은 내가 보기엔 지금 바텀이 집이 되고 있거든요.
그냥 조용히 크면 돼 그냥. 아유 들어가 얘를 좀 압살해줘야 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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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멈출 그래, 수 없네. 그래 좁아 전멸해. 그렇지 그렇지 끝까지 다이아가 멸고 있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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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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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전드 인드라 레전드는 무슨 그냥 인드라지. 좋습니다. 슬로우 조합이에요 보면은. 아니 이게 희망인데 예상하고도 반대야. 나는 바텀이 발리고 탑이 캐리할 줄 알았어. 거봐요 이게 모른다니까. 보면은 바텀도 우리는 캐리할 줄 알았어. 근데 의외로 바텀이 말려요 지금. 아 그치 이게 지금 아 근데 아직 글로벌고도 천 차이밖에 안 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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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바했죠? 콜로콜로 오바했죠? 콜로콜로 오바했죠? 이러면은 손해죠? 녹통 궁 쓰고 서로 주고받았으면? 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여기가 이제 포인트는 여기서 죽진 않겠네. 다이브 하기엔 좀 그러니까. 아 또 피그백 오거든요. 아 커버 좋아요 피그백. 커버 좋아 커버 좋아. 거의 공인이야 공인. 국가공인 라인 관리사. 아 좋아요. 아 뭐가 비었지 온다고. 미드는 이미 클래스 끝났고 아 탑도 지금 탑이 잘하고 있어. 상빈아 니가 왜 골드니. 아 정말 이게 지금 아 또 이러다가 바트 또 지금 혼나거든요. 아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 건 아, 맞아요. 몰라요 몰라요 진짜. 왜냐 어차피 한타가 좋고 말파헤드 꿍 한 번이 클 수가 있어요. 케이틀린이 지금 템이 너무 안 나왔는데 내가 보기엔 저 돈 모으고 있어 지금. 저 형의 특징이 자기가 원하는 템이 나올 때 BF 대금 나올 때까지 집에 안 갈 거예요 아마. 저 형이 약간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죽어도 안 가잖아 진짜 안 가네. 이거 밀고 가겠지. 그치 상대 집 갔으니까. 아 이게 콜록콜록이 핑어성 진짜 잘하거든요. 제가 가끔 이제 외접할 때 서포터 하잖아요. 얘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좋아요 잘하는 거. 저기서 나 전 멘붕을 많이 당해가지고 와드 싸움 같은 데서 BF 나왔죠? 딱 맞죠 내 말이? BF 딱 나왔잖아 케이틀린. 아유 심리 저 형 원래 저래요. 곡괭이 먼저 가진 않아. 일단 이제 1분위도 몰락 와 모란검 모란검 나왔거든요. 와 1분위 템 잘 나왔네요. 네 잘 나왔어요. 바트가 심연해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죠? 그쵸. 여기까지 나도 지금 일단 CS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야 저 피그베어가 생각 외로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 이래 왔을 때 천성이 이래가지고 아 좋아 몰라요 그거 전진 나이 좋아. 이런 팩이 아이템 벌써 나온 건가. 저거 무슨 아이템이 카탈리스까지 나왔네. 카탈리스 맞죠? 저 템이 맞을 거예요. 맞는 듯하네요.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저도 아까 흠낫 한창 찡그러웠거든요. 아 빙하의 장막. 아 저기 빙하의 장막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나는 카탈은 뭐 물어보려고 했다. 아, 30 넘으면 이게 좀 아,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너무 흥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빙하지 빙하. 그렇겠지. 나는 그 칼바람에서처럼 AP 다섯 쓰고 요즘에만 쓰이는 줄 알고 그럴 수 있잖아. 에. W 딱 장판 깔면 얼마나 아프겠어. 아 뜨거워 그냥 영혼의 그럼. 물길 그냥 아주 활활 타올라. 화진팀만 뜨겁겠지. 아직 어 이거 해볼만한데. 아 이거 뭐란 거. 어디죠? 탑이야 탑. 야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침착해. 아니야 침착해. 야, 살죠 나섯 쓴데. 믿어. 아 잘해 몰래 맹근 거. 궁을 안 쓴 거지 지금 민들아. 궁을 안 썼죠. 아낀 거라고 봐야 되겠죠. 킬각이 안 나왔다고 판단한 에이.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런 것도 같네요. 그런 거는 잘 알겠지 인드라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녹턴이 말이죠. 네. 바텀을 그냥 버린 거예요 애초에. 바텀은 어차피 그냥 참아라 이런 스타일로 간 건데 생각외로 잘해주고 있었던 거고. 네네. 미드 위주로 가다가 탑도 밀리니까 탑 위주로 이제 가준 건데 궁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미드 이제 바텀도 밀리고. 아 이거 안 좋거든요. 예. 아 이게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게 좀 힘든데. 아, 피드를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피드리 6렙이 왜 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구도가 안 나오죠. 아예 안 나오니까. 네, 부시장학도 못하고 있고 지금 긴 사정거리를 이용해서 그런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나오고. 내가 보기엔 이거 그냥 승부수 둬야 되는데 텔포 이용해서 그냥 드래곤이나 한번 먹어야 돼요 이거. 말파이트 텔포 가지고
그러기에는 지금 나우스가 좀 잘 커가지고 어 이건 좋은데 정화 정화 좋아 정화 좋아 눈범이 걸려 정화 눈범. 좋아 눈범아 너가 죽지마 피그베어 피그베어 공포 피그베어. 걸리고 아니 눈범이 죽겠다 버려 버려 전멸 이야 눈범아 눈범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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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안돼 이야 눈범아 이야 깜피디 클라스 보소 클라스 보소 클라스 보소 클라스 보소 오 전멸 좋은데? 전멸 빠졌고 구운 먼저 들어오고 했지 아닌 거야 다음 궁때 전멸이 없겠지? 야 인도 자신이 때문에 그러면 다음 딱 오리아라 궁극기의 중력파가 돌아오면 바트는 궁이 없다는 거죠 아예 전멸이 없다는 거죠 아 굉장히 좋아요 아니 나 원래 바텀 발릴 줄 알았어 미드도 예상은 했어 아 예예예 예, 예. 운영의 여유가 미드 그래도 CS 먹을 정도로만은 드래곤! 드래곤볼 드래곤볼 드래곤 말파이트 아 이런 거 좋네요 아이고 미드 와서 맞고 가네요 탑에서 이제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아 아파 아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어딘가 뭔가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야 아무리 잘해도 아 이거 내가 보기에는 녹턴이 바텀을 버린 게 초반에 바텀을 버렸던 것이 어차피 흥한 라인을 아예 흥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미드에서 아까 북김 한번 잡은 거 외에 정글이 딱히 한 게 없어요 궁극기로 차라리 바텀에서 아예 이기고 있는 라인을 더 힘을 실어줬다면 어차피 지금 미드에서 오리아나 땄다고 해서 지금 피지가 더 잘 큰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탑이나 바텀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어땠을까? 자 이번에 나는 어떤 아쉬운 마음을 아니 이걸, 야 미친 이걸 실패해 바트가 야 우리 잡았어요 잡았지만 죽어 이거 어? 안 죽었어 살았어 오 와이파이 오 좋아 좋아 이걸 살리나? 야 이거 살리네 이거 살리네 왜? 피그베어 뒤로 빠져 어 이번에 좋았네 이번에 좋았어요 야 바트 좋아요 바트 궁 실패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 궁 아마 약간 예측한 걸 수도 있어요 전멸을 예측해서? 뭔가를 아 그런 클라스 뭔가를 예측해서 아니에요 뭔가를. 그냥 실수야 내가 보기에는 그냥 실수야 그런 거 예측할 사람이 아니야 아유 아니야 바트가 에이 예측했어 근데 방금 말파이트가 너무 좋았네요 어 완전 좋았지 이게 바로 다이아 클라스예요 아 이거 말파이트가 잘했고 내가 보기엔 아직 몰라요 왜냐면 본격적인 한타 이뤘을 때 말파이트와 녹턴과 피즈와 어떤 그런 조화를 봤을 때는 아직 몰라요 다 좋은데 일단 저 몰래 맨건 걸 누가 막지? 몰래 맨건 너무 잘 크지 않았어? 지금 큐스테 얼마나 쌓았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론스가 생각보다 잘 크고 잘 성장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폿의 CS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거의 지금 야 6배 땀을 흘라 아 중계 아 일단 몰라고 중계를 해야 돼서 중계만 하라고 알겠습니다 아 미드 좋아요 미드 파괴 좋고요 아 이게 지금 하, 너무 아쉽게 됐네 야 아까 압살했을 때 좀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바텀을 차라리 내 힘을 실어 녹턴이 챔피언 자체 선택은 나쁘지 않았는데 녹턴의 판단이 탑이나 차라리 바텀을 가졌더라면 더 좋았겠다 미드에 너무 초반에 힘을 실었는데 그거에 비해 성과가 없었어요 아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빠지라고 계속 지금 핑 찍는데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드라의 텔포가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슬픈한 일도 없었다는 거죠 극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구도가 자기 라인도 지금 커버하기 바쁜 상황이에요 그게 좀 문제이지 않을까 이게 지금 20분 되기 좀 전인데 그로그 차이가 좀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겠지만 어 왔는데 여기까지 좋은데 왜 빠지고 있는 뭐 이게 녹턴이 멀어요 뭐 아이씨 충격파로 풀어주고 오히려 야 충격파 클라스 아 이게 아니 텔포가 이렇게 되면은 아무 소용없이 써버렸죠 나서 전진하인 하고 있고요 아 텔포의 판단이 호응을 말하고 간 건지 안 말하고 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나서스 보세요 지금 전진 라인에 장난 아니다 탑에서 이게 다 좋은데 인드라 판단 나쁘거나 그렇다는 것보단 나서스를 막을 방법이 지금은 딱히 없거든 바로서 개다운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뭐냐 말파이트 선택이 문제였어요 뻔하지 뭐 할 줄 아는 게 근데 어쨌든
어쨌든 그 누누는 탑을 한번 가주면서 키를 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전멸 궁 다 쓰게 만들고. 근데 녹턴은 그 중간에 미드에서 계속 머물렀는데 결국 미드 케어를 못했어요. 조야죠, 이거 조야죠, 위험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아니 바트죠? 어 나서스 나간다 나서스 빠라빠빠빠빠빠. 오 아래에서 공 여유까지. 쉴드 뺐고요. 네 패시브 빠졌네요. 아 뭐 와 몰래 맹근 거 이거 어떡할 거야. 이 정도면은 귀농이야. 귀 분홍 분홍. 귀농이란다. 아 귀농 해야죠 나중에. 갑니다. 아직 분위기 되게 좋아. 여기서 던지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역전 나오라는 법이 안 나오라는 법이 없어. 아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거든요. 어 어떻게 하면 나오냐면은 450 쌓았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3분 전 상황이니까. 케이틀린 무한의 대검 나왔고요. 흠난 나왔습니다. 갑니다. 아유 맛있게 먹죠. 좋아요. 소리, 내는 소리가 딱 환소리 같아. 으악! 막 이러는 게. 아 우리 팀이 아니네. 좋아요. 아 초반에도 되게 불안했어요. 아 막 미드 오리 하나 붓김 잡히고 바톤 막 쥐고 있고 그래서 녹턴도 좋고 아 너무 불안했는데 조금 이제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뭐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아 아직 모르죠. 누누는 일단 솔라리 팬더인데 강철이 솔라리 팬더 나왔다는 건 어우 강철이 솔라리 팬더가 이제 조합법이 바뀌어서 나오기 힘들거든요. 너무 잘 나왔네요 템. 얼어붙은 심장 나서스 무한의 대검 열정의 검. 아 아직 몰라요. 아 모르는 건 몰라, 맞아요. 몰라, 아직 몰라. 몰라요. 가, 랜선 뽑아버리면 돼. 그럼요. 아 애들이 연결돼 있구나. 그럼 퍼즈 요청이 들어오겠죠? 랜선 뽑으면 10명 다 튕겨나갑니다. 아니 그럼 저희가 판정으로 아니요 제가 그 랜선 어떻게 어느 라인이 어디 연결된지 알기 때문에 네네네. 정확히 알고 있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팀 두 명이 섞여 있어. 세 명을 아. 뽑으면. 아쉽네요. 갑니다. 드래곤 싸움 이거 중요하죠. 왜냐면 나노스가 탑이거든요. 나노스가 템포가 없어요. 이거 중요해요. 4대5 여기서 이기면 희망이 있어요. 화진 팀에서 이기면 어 이겨 이겨 이겨. 여기서 지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 북경내 팀은 그냥 이거 죽거나 스틸만 노리면 돼요. 그거 안 하면 돼요. 무리해서 5대5 싸움할 필요 없어. 싸움할 필요 없어. 싸움할 필요 없어요. 아 먹었어요. 아 괜찮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문제는 탑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이건 되게 현명한 판단. 4대5 싸움 안 한 건 되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건. 네. 그런 동안 나노스가 노답이라는 거. 진짜 눈앞도 보인다. 와 어이가 없다. 오히려 내가 보면 화진 팀은 여기서 싸워주길 바랬을 거예요. 근데 안 싸웠어요. 되게 좋은 판단이에요 이거. 와 클라스 좋아. 어 불 껐어. 이건 이건 한번 아 못 잡을걸요? 못 잡을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안 되나? 시간 아 바트 왔어 바트 왔어. 녹턴 죽겠는데 이러나? 잡긴 야. 잡은데 진짜 너무 믿음 밀죠? 믿음 밀죠? 와 믿음 있는 판단 좋습니다. 미드 믿는 판단 좋아요. 미드 밀었어요. 2차 무슨 어 너? 억제기와 포탑 좋아요. 밀 수 있어요. 밀 수 있어요. 밀 수 있어요. 자 인분아 누누 버프 주고 누누 버프 주고 아 왜 거기서 바텀에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억제기 그렇죠. 아니 왜 왜 바루스가 지금 바텀 그렇죠 천천히 해 천천히 저 바루스 없어 천천히 해. 아니 억제기. 지금 바텀 1차 때문에 이너타운을 준다는 게 말이 되네. 미드 이너를 말파이트 궁 없어요. 말파이트 궁 없어요. 말파이트 궁 없어요. 와 흑격파 흑전폭파 전멸 억제기 비장의 한 발 맞아줄 수 없죠. 억제기 날아갑니다. 빠져 무리하지마. 어 끝내 끝내 이걸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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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하지마 무리하지마. 어 끝내나요? 끝나요? 그렇죠. 말파이트 궁 없어요. 괜찮아. 아 이거 맞는데요. 이거 끝내야 돼요. 1분이라도 빨리 끝나야 돼. 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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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할 필요 없어. 눈 감아 피그베어 뒤로, 뒤로. 아니 잠깐 우리도 무리하면 안 되지. 우리 지금 이 궁이 없어. 잘 빠졌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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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해. 이러면 나서스가 한 라인을 밀고 나머지 다섯 명이 탑을 미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바론이 탑 쪽에 있으니까. 좋아요 판단 좋죠. 아유 일부러 좀 선택 잘못됐는데. 낚시 보세요 낚시 보세요. 이런 강태공들 이런 강태공들. 아 눈범이한테 피지궁이 들어갔는데. 어 못 잡았어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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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았어. 어? 카피디 카피디 북경이 궁 좋아, 오는데 궁 좋아, 궁 좋아 궁 좋아 궁 좋아 궁 좋아서 피그베어 너무 잘해. 아. 더블킬.
아 밭도 다 좋은데 그 궁극기가 냄새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레오나한테 들어갔어. 취한다. 나더스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추수하면 되죠. 그렇죠. 추수감사자 면스택인가요? 아이고 어마어마하네요. 면스택이야? 잘 안 보여서 멀어가지고. 엄청납니다. 555스택 좋습니다. 이거는 망골차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25분의 망골이면은 힘들긴 해요. 조금 전에 딱 봐서 느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기세가 좀 올랐기 때문에 이번 판은 어차피 힘들어. 어떻게 되느냐? 다음 판을 작전. 다음 판을 픽벤 잘 짜야 돼요 이거. 어 다음 판 노리는 게 나아 이거는. 저도 딱 보니까 픽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일단 50벤은 신한수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 그건 정말 잘했네. 말파이트를 강요하면서 말파이트에 대비해서 나서스를 준비한 아 우리 당군팀의 이 전략. 제갈공명이 살아 돌아와도 죄송하다고 반성하고 돌아가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완벽한 지략이었다. 아 이게 지금 콜록콜록이 라인전 초반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다음에 안 풀리면서 뭐 활약을 할래 할 수가 없어. 아, 얘 뭐야 저거. 어 보스무비 하나 있어. 내가 봤을 때 몰래뱅거가 바로보다 더 체력 많은 것 같아.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뭐야 저거. 거인이 어릴 때 하나 가고. 아 저거 뭐냐고. 아, 몰래뱅 든 거로 지금 아이템 보시면 알겠지만 순수하게 자기는 탱이야 탱. 근데 저 탱을 가만둘 수 없는 게 뭐냐면 세약을 통해서 슬로우를 건단 말이에요. 아 까다로워요. 아니 나이스 붓김. 그러면서 바로 아 깔끔한 자연스러운 스무스한 내추럴한 이런 운영. 예예예 예, 예. 좋습니다. 나서스가 있으면 뭐 바론 가져가고요. 뭐하냐 진짜. 에루에라는데요. 뭐하냐고. 야 에루에. 나만 집에 안 가? 디너도 집에 안 가? 너 내가 여기 앉아서 나 혼자 준비할 것 같아? 아니야 한 명씩 뽑아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걔 갈구면서 할 거야. 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좋습니다. 아니 뭐 꿈에서 애니 상대하는 거 연습했다며. 우야 나랑 왜 연습 안 했어? 꿈에서 뭐 한 거야? 좋습니다. 초반 좋았고 초반에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었지만 중반 캐리 중반에 정말 운영이 좋았던 게 뭐냐면 피그베어가 생각보다 잘했어요. 저 피그베어가 진짜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했고 제가 보기엔 상대 정글이 약간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아 바텀을 그냥 아예 짓밟아버렸어야 되는데 새싹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두고 보고 있었어요. 피그베어 피그베어가 내일 그 하루 쉴 수 있냐 신청했거든요. 거절한다. 내일 출근해. 할 일이 그냥 퇴사인데. 좋습니다. 뭐하냐 진짜. 어쩌면 지금 빨리 지라고. 11,000골드 차이가 나고 있고요. 바텀을 밀면 돼요. 밀면 돼. 밀면 먹고 싶네요 갑자기. 여름이라 그런지. 아 네, 황금의 제 오 이거 왔어요. 안돼 자신감 좋아 진짜. 아이고 깔끔깔끔. 뭐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피드스틱 있었군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피드스틱 궁극기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는데. 아까 봤어. 아까 바텀 라인 상황 봤어. 봤나요? 봤어. 뭔가 있었구나. 뭔가 누가 죽었어. 우리 편인 것 같아. 아 또 죽었어. 그것도 우리 편인 것 같아. 아 좋아요. 우리 막 타워가 밀리고 있어. 우리 타워인 것 같아. 나서스는 미드 있네요. 미드 있어.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넥서스 밀고 이거 그냥 몸 대서 더블 포탑 제거하면 됩니다. 아이고 또 죽어. 저 우리 편이야. 좋아요. 갑니다. 야 니네 팀 전설 있어. 야 빨간 팀 박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집 가나요 여기서? 여유있게 수고도 나왔죠? 써렛. 아쉽네요. 경기 29분 만에 4킬대 18킬 글로벌 골드 14,000골드 차이로 아쉽게 빠진 팀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팀의 어떠한 네. 가능성을 봤어요. 봐봐요. 가능성이 딜들이 고만고만하죠. 아 그럼요. 서로가 딱 자기 알목들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는 뜻이야. 그 아시잖아요. 그 부의 분배가 너무 한쪽으로 그럼. 쏠리면 안 돼. 맞아. 평등한 사회. 그럼요. 우리 팀은 복지가 되게 좋아. 부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죠. 공산주의가 팽배해 있는 북한이 부의 거기 쏠려있잖아 그 돼지들한테.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경기는 단군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은 뭐 한 끗 차이였고 저는 초반에 굉장히 불안했는데 중반 이후에 생각보다 이 피그베어가 갱이 굉장히 좋았어요. 탑에서 인드라 한번 잡아내면서 그리고 중간유가 정말 뭐 이게 일단 북김을 막는 게 좀 북김이 좀 북김은 막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북김 밴에도 아무 소용 없어요. 북김 밴하지 말고 다른 걸 밴할 생각해. 다른 걸 밴해서 거기서 완벽한 이득을 취할 생각을 해야 돼요. 현실 밴에 저 가서 손가락 하나 자르고 올까? 하나 뿜지르고 올까? 그러시던가요?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2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치업 함께하고 계십니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뿅!